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책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발제를 맡아주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님 그리고 최재우 고려대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교수님이시자 또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또 저희 우리 당에서 그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때도 오셔서 좋은 말씀 고견을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이 초기 단계부터 우한 폐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. 정부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한계와 개선책 마련 정책적 한계가 드러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격상하자 또 기능을 개선해서 철저한 감염병 대응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권역별로 감염 전문병원을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. 정부는 미온적이고 관료적인 대응 시스템을 계속 정부의 어떤 대책 자체가 그런 미온적이고 관료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. 국민들의 그 걱정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염 방지 노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함께해 주신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, 병원 간호사회님들의 발빠른 대처와 희생, 헌신의 국민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. 이 자리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그 무능을 질타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국민을 위한 방역 시스템이 구축되는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나온 논의 결과는 당 복지위 검토를 거쳐서 우리 당의 총선 공약에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그 전문가분들이 발제도 듣고 해서 공부도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곧바로 또 외교안보 공약 발표가 있어서 저는 조금 일찍 자리에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.